드름나무 가지치기 하는 영상입니다. 즐감하세요. 드름나무를 첫해 심고 나면 바닥에서 이렇게 30cm 한 이 정도쯤에서 잘라줘야 된대요. 그래야 분지가 또 생기고 또 분지가 생기고. 그런데 저희는 모르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잘 자라는지 알고 그냥 놔뒀더니 이렇게 키만 쭉 크고 맨 위에 하나만 달렸더라고요. 그래서 아까워서 따먹지도 못하고 그냥 놔뒀거든요. 그래서 지금 가지치기를 해줄까 합니다. 가지치기 시기는 두릅을 채취하고 난 다음에 1차, 2차, 3차로 채취하고 난 다음에 하면 된다는데요. 지역에 따라 조금 틀리긴 하는데 5월 말쯤 하면 적합하다고 하네요. 그래서 저희도 오늘 가지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두릅나무가 이렇게 두릅이 딱 하나 달려서 위에 이렇게 너무 막 잎이 무성하게 옆으로 퍼져서 저희가 잎을 이렇게 잘라줬거든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여기 한 그룹, 또 여기 한 그룹, 또 여기도 한 그룹, 또 여기도 한 그룹 있습니다. 한번 가지치기를 해. 드름나무에 가시가 있어서 손 찔릴까봐 공사장에서 쓰는 이렇게 가죽 장갑을 끼고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니까 땅바닥에서 30cm면 한 뼘하고 한 반 요 정도인데요. 겁나니까 조금 더 써 보겠습니다. 한 요 정도 여기를 잘라 보겠습니다.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? 겁나 무서워. 잘랐습니다. 자, 이것도 땅바닥에서 한 뼘 한 반 이 정도 되는데요. 한 이 정도 자르겠습니다. 자, 하나 둘. 좀 걱정은 되는데 안 자랄까봐 죽을까봐 요거 이렇게 주겠습니다. 바닥에서 30cm면 한 이 정도 되는데요. 한 여기쯤 잘라보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과감하게 싹둑. 오, 맞다. 가시. 이 가죽 장갑 되게 좋네. 가시 있어도 하나다. 이거 제일 잘 자라는 건데. 너무 아깝다. 생생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는 건데. 이것도 땅바닥에서 하나 하고 30cm 한 요 정도인데요. 한 조금 더 써야 되겠다. 한 이 정도 잘라보겠습니다. 자, 이 정도. 저희가 삽목하는 것도 영상에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꽃꽂이 하는 것처럼 참 이쁘네. 중간에 이렇게 부드러운 요런 거는 잘라놓았던 가지 중간 부분이 부드러운 게 있어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초장을 찍어 먹었더니 쌉싸름한 게 참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잘라놓았던 그 가지들이 아까워서 삽목을 한번 해봤어요. 한 20cm 정도씩 잘라서 촌녹을 녹여서 위에는 수분이 증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발랐고요. 그리고 아랫부분은 사선으로 잘라서 밝은 재를 묻혀서 삽목을 한번 해봤어요. 제발 성공률이 높길 바라봅니다. 그렇게 두릅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한 10일 정도 지났거든요. 아니 글쎄 정말 그 부근에서 막 이렇게 운이 트는 거예요. 서너 개씩 어느 건 그 아래쪽에서도 트고요.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. 근데 모두 그 새순이 아래쪽에서만 트더라고요. 그 새순 있는 초록색 쪽에서는 트지 않고요.
하여튼 최고 튼튼한 것만 남기고 이제 가지를 만들어야겠죠? 내년이 기대됩니다. 여러분, 드름나무 가지치기는 걱정하지 말고 팍팍 잘라주시면 이렇게 분지가 생긴답니다.